이걸 사도 될까? 벌써 이 고민만 한 달째인데. 너무 이쁘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고민할 바엔 시켜야겠어. 이 구매! 아, 너무 기대된다. 언제 올려나? 웃겨. 야, 빨리 물 가져와. 아, 오빠가 가져와. 아, 진짜. 택배가 도착했잖아. 이거 못 참지. 왔구나. 나의 어머니 집 빽 보고 싶었다. 뭐지? 아, 분명 왔다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 있나? 없네? 그러면 여기 있나? Nope. 그렇다면 여기? 뭐야, 너 어디 갔어? 내 오블리즈! 설마 잘못 배송된 건가? 택배 기사님한테 전화 걸어봐야겠어. 여보세요? 그 혹시 잉여로 183번지인데요. 방금 택배 놓고 가셨다고 했는데 택배가 없어서요. 다른 곳에 배송하신 거 아닌가요? 제대로 나왔습니다. 사지 보내드릴게요. 네. 뭐야? 진짜 오긴 왔었네? 이거 택배 도둑 맞은 거 아니야? 안 돼!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내 백 다 올려줬네. 오블리즈! 오블리즈!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리총소 와이스키 잘못한 이렇게 커서. 엄마, 왜 이렇게 뿌리세븐 맞은 것처럼 한숨을 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한 달을 고민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내 오블리즈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정말 안타까우시겠어요. 아유, 어쩔 수 없죠.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릴 수밖에. 그러게. 리아야, 네 과자 택배도 시켜놨거든. 지금 도착했다네. 가지고 와. 우와, 과자다 과자. AK-47, AK-47. 우리 동네는 밤마다 울려 죽어. 과자 과자 어디 있어? 뭐야? 왜 없지? 설마 내 택배도? 오! 아! 이미 마시 심심했는데 잘 됐군. 잘 됐어. 나왔어! 음?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어? 아이, 뭔데 그래? 응? 여보, 그게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는 거야? 경찰에 연락하니까 범인 잡으려면 적어도 2주는 걸린다네요. 그건 안 돼요. 내 과자, 나 지금 과자 먹고 싶은데. 지금 잡아야 된다고요. 다들 머리를 써봐요, 머리를. 그래도 경찰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한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어? 뭔데? 바로 택배를 또 시킨 다음에 그 녀석은 또 택배를 훔치러 오겠죠? 귀신같이 말이죠. 택배가 올 때까지 현관에 서 있다가 그 녀석이 오면 잡는 거예요. 어때요? 이건 빵끝 사구야! 그걸 방법이라고는 했냐? 잘 봐. 저기 멀뚱멀뚱 서 있으면 범인이 눈치채고 도망가겠지? 그럼 어떡해? 어떡하려고? 내가 나? 그러니까 택배로 GPS, 일명 위치추적 장치를 시켜!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 택배 도둑은 택배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그 위치추적 장치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오오오 템! 좋아, 다들 실행에 옮기자. 내가 시켜놓을게. 작전은 내일 택배가 오는 시간이야. 택배 왔습니다. 택배 기사가 택배를 훔치는 건 상상도 못했을까. 이제 보아하니 거리 중에 맛돌이돌이 맛있기더군. 저번에 과자는 아주 잘 먹었어. 이번엔 뭘 시켰을라나. 당장 집에 가서 뜯어봐야겠어. 이게 바로 랜덤 박사인겨. 오늘의 택배는 무엇일까? 자, 어디 한번 뜯어볼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이게 뭐지? 어? 내 백 어딨어, 내 백! 오? 오? 내 과자 다 먹었냐? 어? 벌. 오? 받아야겠지? 오? 이젠 못 참아! 바다에 비켜! 민동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비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